지난 1월 미국 정부가 가나, 에콰도르 등과 함께 한국을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하여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원양어업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뭐야, 현장에 나와있네요.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는구만. 아, 김연아, 류현진이 잘하면 뭐해. 게임이 나야겠다. 캐릭터를 선택하십시오. 원양어업회사 사장, 해양수산부 과장, 그린피스 시민경찰. 원양어? 돈 좀 모르겠는데. 원양어업회사 사장을 선택하셨습니다. 500톤급 원양어선. 어획량 관리를 위해 레이더를 참고하세요. 오, 여기 맞네, 여기. 아르헨티나 베타적 경제 수역을 넘고 있습니다. 어업 허가권이 필요합니다. 얼른 싹쓸이하고 나와버리면 되지 뭘. 경고, 어획량이 만 톤을 넘었습니다. 어획량 보고가 필요합니다. 에이, 몰라, 그냥 잡아버려. 어획에 성공하였습니다. 45? 그럼 이번엔 아프리카로 가볼까? 경고, 무분별한 어획으로 물고기 씨가 말라갑니다. 물고기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얼마나 큰데 씨가 말라. 뭐 다 잡아버리지 뭐. 경고, 너 딱 걸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다는 경고를 보내옵니다. 어, 지들이 어떻게 알아? 무분별한 어획으로 더 이상 잡을 물고기가 없습니다. 뭐야? 국제적 망신 수치가 높아져 다른 어장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게임 오버. 아, 뭐야? 아, 불법 어업했다고 게임 빨리 이렇게 끝나? 그래, 아무래도 공무원이 짱이지. 해양수산부는 2014년 말까지 원양수산법 개정을 핑계로 바쁘다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캐릭터를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게임에서도 바쁘네. 경찰을 선택하였습니다. 민중의 집합, 으이! 이거 한번 가보자고. 불법 원양어선을 찾으십시오. 불법 어선을 어떻게 찾지? 불법 원양어선을 찾으려면 그린피스의 보고서를 정독하십시오. 와, 이제 불법 어선 찾으러 가볼까? 불법 원양 어선을 체포하십시오. 체포를 위해 폴리스 라인 설치, 증거 사진, 증거물, 탐문 수사, 지문 채취가 필요합니다. 뭐야? 잡기 왜 이렇게 어려워? 원양 어선을 체포할 수 있는 파워 레벨이 부족합니다. 그린피스 시민 경찰들과 팀플하십시오.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해 그린피스 시민 경찰로 함께해 주세요. 클릭하면 바로 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